이번 영상에서는 교재 리눅스 관리 및 시스템 보안 2쇄 파트 2 리눅스 운영 관리와 보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는 페이지는 안 보이겠지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트 2 리눅스 운영 관리와 보안에서는 첫 번째 챕터로 이제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 이제 선수학습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명령어들은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동영상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모르시는 명령어들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뭐 텍스트 파일 처리 명령어라든지 계열들, 뭐 cat, head, tail, more, less, grep, wsys, sort, cut이라든지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 pwcd, mkdr, rmdir, 그다음에 파일 처리 명령어 lscp, mvrm, file, find, 그다음에 vi 편집기, 전기 표시 간단한 거, 그다음에 c 컴파일러 하는 방법, 파이프 리드라시, 맨 페이지 활용법,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시면 앞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려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또 또는 제작된 이미 좀 제작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한번 또 제공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1, 사용자 관리입니다. 사용자 관리 1.1, 사용자의 개요, 사용자의 분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눅스는 크게 루트 사용자, 루트냐 일반 사용자를 구분해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리눅스는 루트냐 루트가 아닌 사용자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루트가 아닌 사용자들 우리가 일반 사용자라고 부르는데, 또 일반 사용자도 로그인이 가능한 사용자가 있고요, 로그인이 되지 않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로그인 되지 않는 사용자들은 처음에 설치할 때 대부분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또 응용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그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에 따라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 필요에 의해서 생성됐다고 해서 시스템 계정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계정.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루트냐, 그다음에 루트가 아닌 사용자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정리해 보면 로그인이 되냐, 로그인이 되는 사용자냐, 로그인이 안 되는 사용자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개 두개씩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드리면, 루트는 뭐 거의 뭐 절대 권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권력자. 그래서 루트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권한이 있는 사용자, 영어로 프리빌리지드 유저라고 부르고요. 또는 보통 가장 쉽게 부르는 말이 슈퍼 유저라는 거죠. 슈퍼 유저, 일반적인 사용자를 뛰어넘는 그런 유저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용자는 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권한이라고 해봤자 로그인 돼서 할수 있는 거라고는 뭐 자기 홈 디렉토리 내에서 파일 생성 삭제하고 이제 일부 디렉토리 이동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서, 보통 일반 사용자는 이제 권한이 없는 사용자, 영어로 unprivileged 유저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노멀 유저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게 루트라는 계정이 이제 슈퍼 유저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는데, 이 아이디에 이 ROT라는 이제 이 루트라는 의미는 그 처음에 이제 디렉토리도 우리가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디렉토리 최상위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디렉토리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해서 이게 뒤집으면 트리 모양 형태라고 이렇게 보고 봤을 때이 최상위 디렉토리가 뿌리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유닉스 계열이나 리눅스에서는 그 관리자 계정을 루트라고 하냐는 거죠. 이거는 왜 루트라고 됐냐면 모든 계정의 뿌리가 된다고 해서, 그 모든 계정이 루트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루트 관리자 계정 루트로 졌다라고 합니다. 약간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 ROT라는 아이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ROT라는 아이디가 관리자 계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네임이죠. 네임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숫자값 형태인, 보통 이제 우리가 이그 영문으로는 이걸 이제 아이디라고 부르거든요. 아이덴티티 약자인 아이디라고 부르는데, 내부적으로 이 아이디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숫자값으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숫자값. 그래서 보통 유닉스 계열은 0번부터 100번이 되는데, 루트한테 0번이 할당되어 있고 이 0번 사용자를 루트로 인식을 합니다. 루트.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1번서부터 이제 정수값 뭐 65,535번 이런 식으로 배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생성 시에 이제 레드에서는 이제 500분부터 할당이 되고 대비한 계열은 1000번부터 일반적으로 할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CentOS 7은 이제 1000번부터 할당이 되면 따라갑니다. 좀 대비한 계열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이 책의 기준이 되는 이제 CentOS 6 같은 경우에는 500번부터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따가 로그인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역할에 따라 이제 관리자 계정이 루트냐, 일반 사용자냐, 이제 시스템 계정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루트가 이제 절대 권한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죠. 루닉스 시스템에서 그래서 뭐 사용자 생성 삭제, 뭐 디스크 파티션 관리라든지 프로세스 제어 전반적인 거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루트는 이제 뭐 링스 지금 설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설치에 이제 기준이 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루트에 의해서 이제 사용자 생성을 한 명령어, 유저에드 패스워드란 명령 또는 이제 CentOS 6을 설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정 하나 생성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생성을 했고 아마 제 영상을 보고 하셨으면 다 계정을 만드셨을 건데 예, 그렇게 이제 만드실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만든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유저헤드랑 패스워드를 이제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루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저헤드란 명령하고 네, 패스워드 부여 명령 통해서 이제 네,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계정들은 뭐 상당히 이제 제약적인 제한된 범위라고 되어 있죠. 제한된 범위가 보통 홈 디렉토리라고 부르죠. 제 아이디가 만약에 포세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POSEIN이 제 아이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홈 디렉토리 안쪽에 이제 자기 아이디에 포세인이라는 디렉토리를 할당을 해주고 이 안에서만 파일 생성 삭제가 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프로세스도 네,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계정이요. 시스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시스템에 필요에 의해서 생성된 계정으로 로그인되지 않고요. 뭐 프로세스나 이제 파일 권한 등에 제한로직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뭐 바로 제가 뒤로 이제 뭐 시스템 계정에서 설명을 뭐 드리겠지만 네. 그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은요. 사용자 종속주의입니다.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루트라는 사용자가 있죠. 루트라는 사용자가 뭐 프로세스 예, 실행하는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프로세스나 예, 파일을 만약에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이 프로세스 루트입니다. 루트. 그리고 파일 생성하면 이 권한, 이 파일의 권한도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나 파일이나 이런 권한들이 사용자 직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사용자에 종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이제 시스템 계정이 필요한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세인 사용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 포세인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파일을 생성한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나 파일은 네, 그냥 포세인 사용자 권한을 승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왕의 자식은 왕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 위에 권한 자체를 그냥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계정이죠. 시스템 계정. 자, 링크스에 사용자에게 ETC 및 패스워드에 기록된다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 계정 하나, 우리 예, 사용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계속, 뭐,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리눅스 띄워놨거든요. CentOS 그렇게 띄워놨고요. 대부분의 실습은 이제 루트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아까 여기 지금 본방에 언급된 것처럼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실습은 루트로 로그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루트가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이 설치할 때 이제 제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아이디가 보이는데 이걸 로그인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를 누르시고 네, 사용자 이름 네, ROT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암호를 CentOS로 했거든요. 네, CentOS. 이렇게 해서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되고요. 이제 모든 실습은 이제 터미널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프닝 터미널을 하고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명령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명령어들은 뭐 그냥 지금은 이제 이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명령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그 명령어들 정리해서 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 따라서 하시면서 이제 이런 그 사용자 관리의 개념이라든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네, 예, 사용자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일단 CD란 명령 해볼게요. 일단
먼저 PWD 한번 해보세요. PWD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PWD 한번 해보시고 CD하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CD 한테 하고 엔터 치시면 이 CD를 하게 되면 홈 디렉토리 이동을 합니다. 홈 디렉토리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그 계정별로 파일을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공간을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루트는요. 최상위의 루트라는 이 공간에 단독적으로 할당을 받아서 이 디렉토리 안에서 파일을 생성, 삭제하도록 권장을 받습니다. 물론 루트가 아까 좀 설명드렸지만 생성 못하는 디렉토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개인적인 어떤 이제 파일들은 홈 디렉토리에 하도록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CD라는 명령을 치시면 CD는 Change 디렉토리 약자입니다. Change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이제 이동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 PWD는 Print Working 디렉토리라고 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위치를 출력해주는 절대 경로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걸 이제 뭐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영어로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가 의미는 뭐냐면 명령어를 입력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명령어 입력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센스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이제 www은 처음 설치할 때 이제 그 지정하신 컴퓨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 부분이 이제 현재 디렉토리의 위치입니다. 현재 디렉토리를 이제 맨 마지막 디렉토리, 절대 경로 중에 맨 마지막 디렉토리만 나오는데 지금 이 물결 모양이거든요. 키보드로 말씀드리면 1번 옆에 위쪽에 사는 녀석입니다. 그 백쿼츠랑 같이 사는 이걸 물결명을 하고 제가 요거는 이제 기호를 제가 틸드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이게 뭘 물결하면 좀 이상해서 이거 영어로 틸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틸드라는 표현을 제가 쓸 거고요. 이 틸드가 보통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누구누구의 홈 디렉토리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루트 사용자가 자기 홈 디렉토리인 최상위 밑에 루트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초적인 거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제 그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계정 이티심지 패스워드 있대죠. 이티심지 패스워드 한번 봐볼까요? 그 파일, 텍스트 파일을 보는 명령이 캐시입니다. 원래 이제 캐시, 뭐 텍스트 파일을 본다기보다는 이제 이어주는 명령인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텍스트 파일을 보는 볼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 일단 cat 하시고요. etc 밑에 예. 반드시 한 가지 띄셔야 됩니다. 명령어 예. 최상위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엔터를 쳐보시면요, 뭔지 모르겠지만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etc 밑에 패스워드가 이제 시스템에 사용되는 이제 아이디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루트가 맨 위에 있습니다. 루트 여기 이제 콜론이죠. 땡땡이 영어로 콜론이라고 하는데 콜론을 기준으로 총 7개의 필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이디고요. 첫 번째 필드 이거 이제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보는데 아이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X라고 되어 있죠. X는 원래 여기가 암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패스워드. 네, 패스워드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패스워드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UID입니다. UID. 유저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학번 같은 그 사용자에게 보여야 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걸 GID라고 부릅니다.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해야 됩니다. 뭐 학교도 우리가 대학교도 입학을 하게 되면 물론 뭐 자유정보학부라는 것도 있는데 자유정보도 1학년만 보통 이고 2학년부터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학과를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해야 됩니다. 속해. 그래서 요게 이제 뭐 그룹이 0번이 뭔지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0번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네, 설명입니다. 설명. 커멘트라고 하죠. 그냥 루트라고 설명을 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홈 디렉토리입니다. 홈 디렉토리. 루트의 홈 디렉토리는 최상위 루트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일곱 번째 필드가 쉘이에요. 쉘. 쉘. 이게 우리가 시스템에 로그인한다는 건 쉘을 부여받는다는 거거든요. 배쉬라는 쉘을 이제 부여받아서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하고 예, 그 커널한테 전달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제 여기 루트가 0번이 부여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용자, 여기 보시면 나는 생성한 적 없는데 쭉 있죠. 보통 이제 100번 이하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시스템 계정입니다. 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더 시스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아이고, 맨 밑에 이제 보시면, 네, 좀 올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설치할 때 제가 만든 계정, 제가 포세인이거든요. 포세인이라고 되어 있고, XD 패스워드는 요건 이제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 세 번째가 UID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500번이 할당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0번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없습니다. 설마 제가 설치할 때 이제 사용자 계정 생성할 때 넣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포세인 사용자 홈 디렉토리인데 폰 밑에 포세인입니다. 포세인. 그 다음에 이제 빈 배쉬. 역시 배쉬라는 쉘을 받아서 이제 명령 입력하고 커널한테 뭐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사용자 계정들은 이제 이렇게 ETC 밑에 패스워드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야. 보죠. 그래서 일단 링크 사용자 계정 정보는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에 기록됐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등록된 보면 루트 위에 빈, 데몬, 어드민,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관리자가 생성하지 않는 계정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관리자가 생성한 건 아닙니다. 물론 설치할 때그 배포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계정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스템의 필요에 의해서 생성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떤 프로세스를 발생한다든지 하게 되면, 만약에 저런 계정이 없다고 쳐보죠. 그러면 딱 루트 하나만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루트 계정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 계정 없다고 치면. 루트는 있어야 되니까요. 계정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모든 프로세스라든지, 모든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루트 권한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루트 권한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다못해 만약에 이제 어떤 게임을 한다고 치죠. 만약에 리눅스에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다고 쳐보죠. 테트리스. 자, 그럼 테트리스를 실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소유자가 있어야 됩니다. 유닉스 계열에서는. 그러면 루트밖에 없다고 하면 이 테트리스라는 프로세서가 루트 권한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트 권한으로 프로세스를 돌리잖아요. 그럼 이 프로세스 자체가 절대 권한자의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뭐냐면, 테트리스 게임을 해서 되게 고득점을 하게 되면, 뭐 ETC 밑에 지금 나온 것처럼 ETC 밑에 제가 하이스코어라는 여기 이 파일에다가 저장하라고 했다고 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뭐 운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해킹을 당했다거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해서 지금 이 결과를 하이스코어에 ETC 밑에 하이스코어라는 파일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ETC 밑에 패스워드에 기록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ETC 밑에 패스워드. 지금 ETC 밑에 패스워드는 지금 하나 보셨지 아시겠지만 여기 아이디가 들어있는 파일이거든요. 이게 날라갔다 그러면 로그인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 그래서 이게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서 오류가 발생해서 여기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저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루트 소유기도 하지만 프로세스 자체도 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라이팅을 하라고 하면 라이팅이 돼버립니다. 라이팅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기존의 기록들은 날라가고 최악의 경우 날라가고 이 테트리스에서 받는 어떤 프로세스의 영향을 받은 값이 여기 저장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하찮은 게임, 어떻게 보면 이제 하찮은 게임이 될 수도 있죠. 인수 입장에서는. 하찮은 게임 하나 때문에 시스템 전체적으로 로그인이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닉스나 리눅스에는 이제 동작적인 프로세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다 루트로 돌린다고 하면, 하나 잘못되면 전반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설사 뭐, 테트리스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이건 뭐 상관없다는 거죠. 뭐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이 프로그램 날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지 문제는 있을 수가 있지만 다른 프로세스 영향을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낸 개념이 시스템 계정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트리스라고 하게 되면 게임이라는 가상 계정을 만들고 이 프로세스를 게임의 권한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ETC 밑에 하이스코어라는 파일도 게임 소유의 어떤 파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 테트리스에서 어떤 기록들을 ETC 밑에 하이스코어에 기록한다는 건 문제 없겠죠. 같이 게임 권한자에다가 게임 또 이제 소유 파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파일은 루트 파일로 그냥 권한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루트 거다 그러면 설사 얘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갔을 때 ETC 밑에 패스워드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루트만 쓸수 있기 때문에 얘는 루트 권한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시스템 계정은 보안상으로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설명은 그 설명입니다. 정리해보면 그 얘기예요.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시스템 계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 루트 권한부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루트는 절대 권한자이기 때문에 각종 다른 파일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ETC 패스워드 막 지저분하고 불필요한 계정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현재 유닉스 권한 체계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꼭 있어야 되는 계정 중에 하나가 시스템 계정이죠.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 계정이 역으로 악용된다라는 거죠. 해커들이 이제 해킹을 하고 하면 나중에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시 들어오려면 이제 이 시스템 계정 비슷하게 만들어서 일반 계정을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뭐 게임 같은, 뭐 게임 2, 막 이런 계정을 만들어 놓고 그 계정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계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사용자를 슈퍼 유저로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제가, 왜 루트라는 권한은 슈퍼 유저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냐라는 거죠. 이 루트라는 아이디, 물론 루트라고 치고 이제 패스워드가 맞으면 내부적으로 UID 0번이 배분되는 건 맞는데, 내부적으로는 루트라는 계정이 아니고, UID 0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UID, GID 0으로 바꾸면 슈퍼 유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작업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 자,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계정을. 뭐 이렇게 이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네. 제가 이제 해커 및 해킹을 했어요. 익스플로이트에서 이 루트를 땄어요. 루트를 땄다고 치죠. 루트 권한을. 그럼 해커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다시 여기 이 서버에 들어오려고, 계정을 시스템 계정이랑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VI 편집기를 하실 수 있다고 보면, 제가 캣하고 다시 etc 밑에 패스워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막 모르는 계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시스템 계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뭐 메일2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메일2? 네, 메일2. 네. 자, 보세요. 자, 유저에도 하시고요. 메일2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일2. 자, 기본적으로 리눅스는요, 이렇게 계정만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패스워드도 부여를 하셔야 로그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passwd하고 메일2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일2. 자, 그러면 1234 하겠습니다. 자, 너무 짧고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루트는 절대 권한자이기 때문에 1234 입력하면 이제 성공됐다고 나와서 0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한글로 보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0으로 C하면, 네, 0으로 다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일2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생성되거든요. 테일 하시고 제가 etc 밑에 패스워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테일은 캣은 전체 다 보여주는 거고요. 테일은 뒷부분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테일 해보면 여기에 이제 메일2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섀도우도 보여드렸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501번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새커들이 이제 이 루트를 따면 이제 이렇게 실생 계정 비스무리한 걸 만들고요.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루트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VI 편집기 같은 거 사용해 한번 해볼게요. VI 쓰실 줄 아시기 때문에 etc 밑에 패스워드 가고요. 맨 끝으로 가려면 이제 맨 밑에 있으니까 플러스 쓰시면요. etc 밑에 패스워드를 열면서 맨 마지막 줄로 가라는 겁니다. 엔터 치면 맨 마지막 가죠.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바꿔볼게요. 0. 그러니까 UID, GID 00으로 바꾼 겁니다. 즉, 세 번째 필드, 네 번째 필드를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커들은 이걸 바꾼 다음에 중간에 껴놓습니다. DD 한 다음에 이렇게 중간 같은데 껴놓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안 보이게. 근데 지금은 잘 보이게 루트 밑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원래 잘 보이게 그냥 위에서 제가 헤드를 보려고요. 자, 엔터를 치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저 메일2도 절대 권한자입니다. 절대 권한자. 그래서 보통 이제 해킹을 하게 되면 일반 계정 아이디는 몇 개인지 알아내거든요. 나중에 존도리퍼 같은 거 하면 루트 따면 나중에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 계정, 아닌 일반 계정 사용자들의 패스워드를 알아냅니다. 막 백그라운드로 프로세스 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세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았다고 쳐보죠. 제가 다른 창으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CentOS 6에서 기본적으로 컨트롤 알트 F 완창이 이제 가상 콘솔이라는 걸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저 전환을 키시고 이제 로그인하게 되면 컨트롤 알트 F1번 창이고요. 컨트롤 알트 F2번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콘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요.
보통 6번까지 제공을 합니다. 컨트롤 탭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번에다가 제가 생성한 계정 만들겠습니다. 아까 로그인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세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로그인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죠. 자, 아까 명령 한번 해보자. PWD 해보시면 이제 홈 밑에 포세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자기 홈 밑에 이제 아이디로 가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커가 그 포세인의 아이디를 이제 알아낸 겁니다. 루트만 되면 일반 사용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존 도리퍼라는 툴을 나중에 합니다. 이 챕터 끝나기 전에 하는데 알아내죠. 근데 루트 패스워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익스플로잇 같은 코드가 다른 취약점에 의해서 루트 코드를 딴다라고 하게 되면 루트 패스워드를 모르는 상태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루트 권한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또 패치가 됐어요. 그 루트를 딴 어떤 이제 그 취약점이 패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루트 권한을 쉽게 딸 수가 있냐면, 예, 메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메일 아까 메일 2 계정을 그 1234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전환하는 키, 뭐 뒤에 명령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사용자를 전환하는 명령이 SU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그 사용자랑에 로그인한 것처럼,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한 것처럼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메일2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루트 패스워드는 모른다고 해도 그럼 메일2를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엔터 치고 패스워드 물어보죠. 제가 아까 1234로 설정했잖아요. 자, 1234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시면 루트로 딸려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나마 좋아진 겁니다. 예전에 초창기 리눅스 버전에서는요, 여기도 그냥 메일2로 보였어요. 프롬프트 상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권한자냐라고 알고 싶으면 이렇게 메일2기 때문에 일반 권한자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이렇게 이제 who am I라는 명령으로 쳐봐야 돼요. 지울게요. who am I 쳐서 아 루트라고 뜨면 루트 권한을 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이제 보안이 강화가 되면서 무조건 UID 0이면 프롬프트를 루트로 찍히끔 이렇게 바꿔놔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루트로 찍히라고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ID, 우리가 생각한 ROT라는 그 ID에 절대 권한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UID 0인 사용자는 무조건 내부적으로는 절대 권한자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뭐 EXIT를 해보겠습니다. EXIT 하면 원래대로 다시 들어가겠죠. 네, EXIT하고 나가고요. 다시 X윈도우로 전환하시는 건 Ctrl Alt F1번 창입니다. F1번 창. 1번 창이 X윈도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UID, GID가 0인 사용자가 곧 슈퍼 유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0으로 접근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네, 루트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